최근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었죠. 그리고 바로 오늘 7월 14일에 방탄소년단 정국님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. 이번 영상은 그 기념으로 종호 방탄 투어 편을 제작해보았습니다. 지미 팬단 쇼에 나왔던 경복궁부터 미술관, 박물관까지 아니라면 눈에 익은 장소일 것 같은데요.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. 첫 번째 장소는 경복궁입니다. 종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죠. BT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 중 하나인 지미 팬런 쇼에 출연하여 바로 이곳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과 경회로에서 아이돌과 투우주 무대를 보여주었죠.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만큼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찾아오고 있답니다. 두 번째 장소는 환기미술관입니다. 이 장소는 BTS 멤버 중 한 명이 다녀가서 화제가 되었던 장소인데요. 아미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까요? 바로 이 장소입니다. 혹시 누가 다녀갔는지 아시겠나요? 맞습니다. 바로 RM이 다녀간 장소입니다. 인스타에 올라온 이후 많은 분들이 다녀간 포토존이 되었죠. 환기미술관의 경우 특정 기간마다 전시회를 열어 전시회마다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.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아트샵에서 전시회와 관련된 상품들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. 예술작품 혹은 전시회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장소는 도네문 박물관 마을입니다. 도네문 박물관 마을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박물관이 마련해놓은 공간들을 통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.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스탬프 투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. 7개를 모아 안내 데스크로 가져가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선물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. 이 장소는 달려라 방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장소입니다. 방탄마을 주민들이 활약한 곳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장소입니다. 친구, 연인과 함께 방탄소년단이 되어 예능 프로그램처럼 장소를 즐겨보는 것도 박물관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겠네요. 그 밖에도 마을 안에 다양한 볼거리가 많으니 종로에서 시간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. 선물은 바로 도니문 박물관 스티커. 소장용으로 딱 안성맞춤이네요. 동묘암역 7번 출구로 오면 네 번째 장소인 동대문 아파트에 도착합니다. 이 장소는 1960년대 1세대 고급 아파트로 연예인 아파트로도 불리기도 한 곳인데요.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인 I Need You를 촬영한 장소입니다. 아쉽게도 사유지라 내부 구경은 힘들지만 밖에서나마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50년이 지난 세월에도 아직까지 잘 보존된 모습이 눈에 띄네요. 마지막 장소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.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9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. 이곳에는 방탄소년단이 기증한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. 입장료도 무료라는 점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? 1층에는 어린이 박물관으로 어린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3층에는 주제관 기증관으로 다양한 기증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4층에는 체험관으로 입장하는 곳에서 체험 카드를 뽑고 각 부스를 통해 다른 세대가 겪은 가치관과 문화적 특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. 5층 역사관에서는 광복 전, 광복 후 현대로 나누어 해당 시기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지나온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. 그리고 이곳에는 방탄소년단이 기증한 방탄소년단 타임캡슐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타임캡슐에는 그들의 음악과 청년, 팬을 상징하는 물건이 담겨있다고 해요. 이 타임캡슐은 제20회 청년의 날에 개봉 예정입니다.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. 2039년에 꼭 한번 들려봐야겠어요.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다녀간 종로의 명소들을 탐방해보았는데요. 생각보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당일치기 코스로 탐방해보시기 바랍니다. 종로에 남아나는 드라마 영화 촬영지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. 다음 제작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디서 본 종로는 다음에 또 알찬 구성의 코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어디서 본 종로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.